얼마 전 서울 강북 수요파출소에 한 택시기사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품고 계신 봉투를 열어보니 자그마치 현금 2억 원이 들어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2억 원을 탈취당할 뻔한 할아버지를 택시기사가 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 할아버지를 경찰서까지 모셔다 드린 후에 연락처 한 장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택시기사를 저희가 오늘 화제 인터뷰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종석 기사님 직접 만나보죠. 아, 이종석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갑자기 언론에 알려지면서 유명인 되셨어요? 아,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세요? 예, 네. 아니, 그 할아버님이 택시에 타신 게 언제입니까, 대체? 오전 10시경쯤 타셨어요. 29일 날. 9월 29일 오전 10시쯤에. 네, 네. 그럼 뭐 할아버님들 뭐 택시 타는 거야. 이거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뭐 네. 안녕하세요 하고서 받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디로 가달라고 하시던가요? 아, 근데 여쭤봤더니 이제 미아사거리로 가시자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미아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했더니 직진으로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한참을 갔는데도 그만 가자고 하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예. 그 중간에도 보면 전화가 이렇게 여러 번 왔었어요. 전화가. 예, 예. 예. 근데 짧게 통화를 하시더라고. 한 통 받으시면, 지금 내가 아마 위치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쪽 그 놈들이. 아, 그 전화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하고 하던 전화였던 거군요. 예, 그렇죠. 아, 보이스피싱 범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를 했던 겁니까? 아, 그러니까 어디쯤에 왔는지. 예. 그거를 예. 중간중간에 확인하셨던 것 같다고. 아마 세 번째 전화쯤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 그래, 여기 있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예. 통장에 갖고 있어. 그대로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나 통장 가지고 있어. 그대로. 예, 예,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제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더 가는데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통장 사고 났는데 검찰에서 만나자고 그러네.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통장 사고가 났는데. 예, 검찰에서 보잔다고. 검찰에서 그러네. 나를 보자네. 예, 예. 혼잣말로. 예, 혼잣말로. 기사님한테 딱 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아, 예, 그렇죠. 이건 보이스피싱이로구나. 보이스피싱이로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예. 할아버지, 그놈들, 그거 저 사기니까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전화도 오면 받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가다가 제가 이제 여쭤봤죠, 할아버지한테. 예, 예. 혹시 그 피해 본 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 통장에 있는 돈을? 예, 예, 예. 옆에 보니까 보따리가 있던가요? 예, 그 처음에 타실 때 이게 이 상자 큰 그 봉지 있잖아요. 이렇게 끈 달린 거. 예, 예. 그걸 돈 타셨는데 제가 여쭤봤죠. 그 돈인가요? 그랬더니 돈이라는 그게 은행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2억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현금을 5만 원짜리로?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아, 그리고 저도 이런 걸 처음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왔길래. 예. 제가 할아버지 일로 줘보세요. 아, 그 전화기 줘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너네 세상에 이놈 새끼들아. 하면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예, 예. 검찰, 니가 검찰이야, 이놈 새끼야. 예, 이렇게 막 욕을 했죠. 그때 그쪽에서 뭐래요? 그때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해서 다들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 순간, 야, 이건 예. 뭐 영락 없이 보이스피싱이구나. 예. 하셨겠네요. 예, 이제 할아버지를 그 마침 그 옆에 수입파출소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거기다 모셔다 드렸죠. 세상에, 저는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설명 듣는 동안. 예, 지금도 마음이 아직도 그게 안 되니 그런 거. 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 전화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네. 그 할아버님 그냥 내려서 바로 돈 건네주면 2억 원 전 재산 그냥 날리시는 거였던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었죠. 예. 세상에. 어이구,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예. 그 이제 우리 기사님이 전화 뺏어서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거 이놈들아 왜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얼굴이 좀 약간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 창백해서 굳어졌다고 그렇게 예예 예예 저도 저거로 되게 그냥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큰 소리 치고 전화 끊는 다음에 다시 안 왔습니까? 예, 또 한 번 왔죠. 그 파출소 있을 때 또 한 번 왔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소장님을 바꿔드렸죠. 예. 파출소장을? 예, 파출소 소장님을. 그때 소장님이 받으시더니. 예. 이제, 아마 거쳐서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때 우리 형님이다. 우리 형님인데, 뭐 때문에 그러신데, 형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그랬더니 그놈들이,
막 욕을 해야 되더니 예, 예. 딱 끊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예, 그렇게. 예, 예. 근데 경찰서에다가 그렇게 할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는 뭐 연락처 하나 이름 하나 안 남기고 그냥 훤히 사라지셨어요. 바람처럼. 그래서 경찰들이 CCTV 분석하고 뭐 수소문 해가지고 어렵게 기사님을 찾아내셨다고요. 네, 뭐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왜 그렇게 그냥 가버리셨어요? 감사 인사 한마디 안 들으시고. 아,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도리는 여기까지다. 예, 예, 그렇죠. 어제 경찰에서 감사장 받으셨죠? 네, 어제 받았습니다. 그 아내분도 아주 자랑스러워하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네, 네. 아, 사실은 요즘처럼 각박한 때에 귀찮은 일 안 휘말리려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네네. 네. 자신의 일처럼 기꺼이 나서준 기사님 정말 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 혹시 그 일 있은 후에 할아버님이나 그 가족분들하고는 예. 연락 되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 어제 아드님하고 통화하셨습니다. 어, 아드님. 아드님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오히려 제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을 구한 셈이네요. 그냥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 예, 아이고. 예, 기사님. 잘하셨습니다. 혹시 또 택시 안에서 이런 일 또 생길지도 몰라요. 다른 기사님들한테도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보이스피싱 범으로부터 할아버지 승객을 구한 택시기사 이종석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